제가 하는 말에 맞는 것은 맞다, 아닌 것은 아니다. 빨리빨리 대답하세요. 근데 언니야, 언니 지금 가정 있어요? 애들 있어요. 아니, 가정. 신랑이랑 같이 사냐고. 아, 아니요, 남자는 그죠? 이 애들은 남매예요? 없어요. 네. 네. 남매? 언니, 이 애들 놓고, 얼마 안 돼서 이혼을 하셨어요? 응? 그지? 이게 보면은 애들이 어렸을 때, 좀 많이 어렸을 때 이혼을 하고 혼자서 애들 건사하고 키우시는 것 같은데, 지금 언니 일을 하고 계세요? 안 하죠? 너무 힘들어. 응? 죽을까, 살까? 응? 고민도 많이 하고, 이 마음의 심중의 병이 너무 깊어, 우리 언니가. 그래서 몸뚱아리가 아픈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아파서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해야 된다는 건 알아. 걱정도 많고. 그런데 마음심이 병이 깊다 보니까 모든 것이 무기력해요. 안 그래요? 그럼 애는 언니가 키우는 거예요? 아빠가 아예 포기를 해버려서 응, 언니가 키우는 네. 거야? 그럼 뭐 먹고 살아? 그냥 수급비 받아서 나라에 보조 받아서? 네. 우리 언니가 좀 정신을 좀 차려야 될것 같은데, 난. 왜 이렇게 무기력하고? 자, 봐봐요, 언니. 우리 언니 같은 경우에는, 하려고 별 생각도 없어요. 솔직히 그래. 그죠? 이렇게 아이들을 남매를 키우다 보면 아직까지 갖고 가야 될게 많고 들어가야 될 돈도 많고 아이들을 위해서라 내가 뭐좀 악착같이 이게 전혀 없어, 언니. 일을 했는데 그만두는 게좀 그러니까 악착같지가 않아, 우리 언니가. 많아요. 여자가 이혼을 해서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것 자체가 참 옛날 시대에 비해서는 참 좋은 세월을 가지고 타고 있지만, 그래도 세월은 세월이다 보니 여자 혼자서 애를 둘을 키운다, 하나도 아니고 둘을 키운다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쉬운 일이 아니면은 내가 뭐라도 힘들어도 이겨내려고 하는 의지와 열정과 악착 같은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언니는 그게 전혀 없어. 그래놓고 내 세월, 내 인생, 내 팔자 한탄만 하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나는 내가 점을 볼 때요.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얼마만큼 노력했느냐, 얼마만큼 살려고 애를 썼느냐. 난 그거 위주로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죄송한 말이지만. 언니처럼 이렇게 무기력하고 하려고 들지 않고 그냥 인생을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을 나는 제일 답답해하고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아는 언니한테 좀 있긴 있었는데 그 언니가 자꾸 날 이용해서 그만뒀어요. 그래요. 이용을 해서 자꾸 불효만 먹고, 그거. 불효는 거 비해서 그만큼 대우는 해주지 않고, 계속 한 4년 같이 있었는데 아 도저히 안 돼서. 그러면은, 얼른 얼른 다른 일을 찾아야 될거 아니야. 애들을 봐서, 언니. 애들을 봐서, 나라 보조 받는 것도 좋지만, 내가 뭐라도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뭐라도 단품이라도 더 벌어야지, 남들과 같이, 남들과 같이는 아니더라도, 우리 애들이 먹고 싶다는 피자를 먹고 싶든, 뭐를 먹고 싶든, 먹고 싶은 거라도 하나라도 사줄 수가 있고, 물론 복실하게 키우라는 게 아니야. 가난 때는 물려주지 말아야 될거 아니야, 언니? 근데, 언니가, 아이들은 부모를 보고 자란다 그랬어. 언니가 뭔가를 이렇게 게으르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우리 아이들도 커서, 그래도 우리 아이들은 잘 살, 아니라니까. 엄마가 뭐라도 하려고 열심히 열심히 하는 그거를 자기들도 보고 배우고 자란 아이들이 커가지고 뭔가 하려고 할때 되는 애들이야. 근데 언니처럼 이렇게 무기력하게 살면 안 돼. 정신 차리라고 하는 말이야, 언니 이거. 알고 알겠죠? 언제까지 과거를 돌아보며 과거 탓만 할수 없잖아요.
현재를 살아야 되고 미래를 살아가야 되는데 언제까지 신랑 그 개차반 같은 신랑 욕할 거야? 언제까지 내가 저 인간 만나가 내 인생 이렇게 조졌다고 생각할 거야? 그렇게 해서 언니 잡아봐. 언니가 자라온 세월에 내 부모 밑에 있을 때 우리 부모도 그렇게 좋은 세월은 아니야. 안 그래? 네. 나도 불우하게 자랐단 말이야. 응? 불우해서 돈이 없어서 불우하게 자란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도 사연이 많다고. 안 그래요? 네. 우리 엄마 참 고생 많은 세월이야. 그지? 네. 무능이 약한 우리 아버지 때문에. 어? 우리 아버지 성격 더러운 것 때문에. 어? 우리 엄마가 마음고생 너무 많이 했다고. 그렇잖아. 맞아요. 그런데 그거를 물려줄 게 없어서 그걸 물려줘 애들한테. 나도 그 세월 유년 시절 살아오면서 나도 그것 때문에 마음에 병이 들고 어? 힘이 들어서 결혼하게 되면 사람이랑 같이 내가 결혼하고 혼사해가지고 남자가 옆에 있으면 신랑이라도 있으면은 그래도 이거 벗어날 수 있겠구나 싶어서 어? 얼마 보지도 못하는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신랑이랑 결혼해서 사는 거잖아 살았잖아 그잖아 제대로 혼사라도 울리지도 못하고 어? 면사포 제대로 서지도 못하고 산 거잖아 내 말 틀렸어? 아니 맞아 그죠? 네. 그러다 보니 우리 아이들도 우리 딸내미도 우리 아들도 나처럼 그렇게 판단이 있으라고 살 수는 없잖아 그러면야 이걸 벗어나려고 우리 언니가 바뀌어야 돼 먼저 아이들이 어떨까요 저떨까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언니가 바뀌어야 되는데 자 우리 언니 같은 경우는 지금 솔직히 말해서 그렇다 해서 내가 학식을 높아가지고 공부를 해놓고 내가 재주를 배우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학문을 높이 쌓아놓은 것도 아니에요 응? 공부라는 거는 학문이라는 거는 아예 담 쌓고 살았던 사람이고 어? 그리고 뭐 그렇게 해서 재주 배워서 재주 자랑했던 사람도 아니야 그죠? 내 몸뚱아리 굴려가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야 몸으로 닥치는 일 그러니까 힘들 수밖에 없죠 어? 어디 가서 설거지를 하든 어디 가가지고 솔직히 말해가지고 서빙을 하든 어디 가서 노가다를 하든 응? 뭐를 하든 간에 언니는 직업을 찾는 데도 힘든 직업밖에 없을 거야 몸을 굴려야 되니까 그런데 그걸 해도 뭐 어때? 일을 해서 내가 돈만 벌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 그러니까는 내가 어디라도 허드는 일이라도 가셔야 된다는 말이야. 가시고 지금 보시게 되면은 올 작년 연말부터 올해 딱 들어오면서 일이 끊겨요. 응? 일이 없다고. 그때 일을 그만두셨을 거야.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작년 연말에서 올해 들어오면서 일이 끊기다 보니까 내가 조금 손을 놓고 있어야 되는 격이고. 근데 그 손을 놓고 있다들 이렇게 오래 손을 놓고 있을 게 아니라 조금은 어디라도 갈라 그러면 갈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있었지만은 내가 아예 무기력증에 빠지다 보니까는 이렇게 그냥 오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잠시 잠깐 알바식으로 하시는 것 같고. 그죠? 아예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잠깐 알바라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냥 진짜 푼돈벌이를 하시는 거죠. 그죠? 근데 지금 8월달, 9월달, 9월달, 하반기, 10월달 초 음력으로 9월 하반기, 10월달 초 요 시기가 되게 되면 내가 어디라도 갈 자리는 있어요. 내가 어디 가도 물어보고 나 사람 구합니까? 물어보고 하면 네. 오라는 데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어디냐면은 왜 회사 급식소가 되든 학교 급식소가 되든 모르겠어 급식 배식 아 그런데 네 그런데 자꾸 배식구가 보여요 응? 뭐 휴게소 뭐 배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네네. 그러니까는 여러 사람들을 상대해서 밥을 해야 되고 배식하는데 거기 설거지를 하러 가든 아니면 거기 조리를 하러 가든 뭘 하든 가든 그런 쪽 계통으로 보여요 그러니까는 그런 쪽 계통 한번 알아보세요 네. 알아보신다 그러면 분명 오라는데 근데 가서도 힘들다고 언니가 그만두게 될 확률이 많아 그거 잘 이겨내세요 네. 알겠죠 거기서 경력을 쌓아서 내가 또 뭐 필요하면 뭐 자격증을 따든 뭐를 해도 언니가 인생에 있어서 뭔가 설계해 나가는데 한 아예 기초가 될 수도 있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그거 잘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모친 계세요? 저희는 없어요 돌아가셨어? 우리 모친이 언니가 왜냐면은 부모가 있다 하더라도 고아 아닌 고아처럼 살아야 되거든 그게 우리 모친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돌봄이 그다지 약해요 안 그랬어요? 거의 없는 거지 그죠? 부모가 있다 하더라도 부모의 돌봄이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내가 남의 손에 크지 않으면은 내가 그냥 없는 거예요 비슷하게 진짜
그렇게 이제 컸어야 되는데, 모친도 좀 허망한 돌아가심이야. 허망한 죽음이거든. 그렇게 좀 깨끗하게 돌아가시지는. 그리고 이제 고생 많은, 고생 많은, 고생을 하고 돌아가신 거기야. 이게 왜 돌아가실 때 뭐냐면, 뭐 이제 오늘 같이 밥 먹고 편안하게 있다가 돌아가시고, 이게 호상이라 그러잖아. 호상도 아니지만은, 그래도 병을 알아서 이제 조금 뭐 짧게 알아가지고 돌아가시고, 이게 아니라 조금 이제 긴 병 중에, 몸고생을 좀 많이 하시고, 그렇게 숨이 꼴깍꼴깍 넘어갈 것 같으면서 안 넘어가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생하고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이승에 대한 미련이 너무 많아. 모친이. 그리고 남자 형제가 하나 있어요? 누가? 언니. 저 엄마한테는 제 혼자인데. 배다른 언니 있어요. 배다른 언니. 남녀 형제는 없고. 네, 그냥 여자. 이 형제간에도 동기간에도 보게 되면 그렇게 우애가 없어요, 이 집은. 배가 달아서 아예 처음부터 사이가 안 좋아. 그러다 보니까는 형제가 있다 동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우애가 없고 서로 간에 서로가 근심이야. 서로가 서로를 걱정하고 그리고 그 여동기가 있다 해도 그 여동기도 잘 사는 것도 아니란 말이야. 힘이 들다고. 그러니까는 집안 자체로 조금 내려오는 게 우환이 좀 있는 집안이다 보니까 인생살이가 살아가는 게 굴곡이 많은 게 분명하고. 근데 뭐 누구 탓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내 탓 누구 탓 할 필요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언니는 언니 나름대로 내 인생 설계해서 열심히 사는 거 말고는 없다는 말이야. 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집을 조금 이동을 하셔야 돼요, 혹시? 네. 네. 집을 이동을 하셔야 되죠? 네. 그러니까 그게 가능할지. 뭐 집도 그거 나라에 그거 뭐지? 그거 있어야 돼요? 그걸로. 예, 가야 되는데. 뭐 주공 아파트 뭐 이런 게. 주공 아파트까지는 아니라도 뭐 주택이라도 되고 뭐 조그만 거라도 되는데. 조그만 거라도 나라에 조금 도움이 있어야 되고. 예, 그런데 지금 옮기려고 하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긴 지금 한데. 아직은 순서도 안 되고 순서가 안 된다 그래. 나한테 돌아올 순서가 지금 아직 안 된대요. 순번에서 자꾸 밀리는 격이라. 그래서 올 하반기 동지가 지나고 나면 동지가 지나고 나면, 동짓날이 지나고 나면은 조금 그런 순서가 빨리 앞에 다가오겠다 소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내년 이제 양력으로 2월달, 구정 조금 지나든가 구정 앞이든가 요렇게 될 겁니다, 아마. 그때쯤 이동이 될 겁니다, 아마. 예. 그러니까 잘 기다려보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 뭐지? 나라 보호 대상자야? 그러면은? 네. 부모가 없어서. 어렸을 때부터. 보호 대상자지, 보호 대상자. 보호 대상자. 큰애가 아직 이제 내년에 이제 중학교 올라가는데 그 전부터 너무 사고를 많이 쳐서 그 저랑 좀 많이 다투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했는데. 큰애가 아들이에요? 큰애가 딸이에요. 큰애가 딸이에요? 요번에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오는 달인데 잘 또 살 수 있을런가 그것도 좀 걱정이 돼. 뭘 살 수 있냐? 같이 이제 안 떨어지고 좀 잘 살 수 있을런가. 근데 얘는요, 세상에 원망이 너무 많아요. 엄마에 대한 원망도 너무 많고 그리고. 일단 우리 엄마가 얘를 이겨 먹지를 못해요. 그리고 말도 잘하고. 이 언변에서 엄마가 밀려. 일단 이 언변에서 엄마가 밀리기 때문에 이 아이와 엄마는 될 수 있으면 떨어져 있는 게 차라리 나아요. 떨어져. 그래서 그게 진짜 고민이 많거든요. 이거를. 얘를 내가 끝까지 데리고 살라고 하니까 자꾸 이렇게 나쁜 쪽으로 자꾸 가니까 너무 힘들고 또 다른 데 맡겨 놓으려니까 거기서도 사고 치고 이렇게 하니까. 근데 우리 딸아이가 그 사고가요, 사고 치는 게 혹시나 도벽이라든지 아니면은 친구와의 다툼이라든지 혹시 그런 거예요?
그 친구의 다툼은 별로 없는데 물적 한마디로 그냥 물건 쪽으로 이렇게 돈 쪽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잖아 도벽 어?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좀 용돈도 주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도 자꾸 이렇게 얘 16, 17까지 17살 때까지 엄마 고생 좀 많이 하실 거예요 아마 그럼 고등학교 때까지 네. 그때까지는 엄마가 엄마 품에 있어야지 어떡하겠어 그러니까 근데 17 되게 되면 그냥 얘는 그냥 집 싸서 나갈 거예요 아마 자기가 나가 그러면은 어차피 내 품에서 키우기가 힘든 아이거든요 부모와의 연이 짧은 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독립적인 생활을 존중을 해주셔야 하는 게 좋아요 오히려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17살 때까지는 엄마가 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정신이 없을 겁니다 아마 얘 생각을 좀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친구와의 다툼이라든지 이런 거는 15, 16 요때 되면은 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폭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엄마가 좀 많이 감싸주셔야 돼요. 많이 감싸 안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일단은 이 아이는 엄마랑 아빠랑 살면서 아빠의 폭력성이라든지요. 아빠와 엄마의 사이에서 이제 아빠의 안 좋은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기억에 너무 많이 담고 있거든요. 말 안 해도 느끼더라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15, 16 요때 되면 표출이 많이 될 겁니다. 좀 결혼 생활 하실 때 투닥거리를 좀 많이 하셨을 거예요. 신랑이랑 원래 전 남편이랑 그리고 또 신랑이 또 손찌검이라든지 맞아요. 폭력성이 너무 두드러지고 그래서 무능력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질을 우리 딸아이가 좀 많이 닮았어요. 또 우리 전남편 분께서 또 돈을 조금 또 돈 사고도 분명히 계셨기 때문에 그 집안 줄내기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안 보고도 희한하게 배우죠. 그죠? 본 듯이. 닮으라는 건 안 닮고, 닮지 말아야 될 거 너무 닮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참 둘이가 첫째가 아들이고 둘째가 딸이었다면 또 바뀌 우리 엄마가 조금 애들 키우는데 조금 덜 버거웠을 텐데 이게 내가 그래서 첫째가 아들이냐고 물어본 이유도 그거예요. 첫째가 아들이라 그러면 그냥 단지 너무 무던해서 답답해서 그런 걸로 이제 그냥 지나가겠지만 첫째가 딸이었다 그러면 딸로 태어났기 때문에 너무 별나. 또 띠도 봄띠라서 별나요. 저하고 너무. 그러니까 그래서 엄마가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유도 그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너무 우울증에 빠져 있지 말고, 좀 어쨌든가 살아보려고 애쓰셔야 돼. 그리고 우리 둘째 놈은 그래도 둘째 놈 망시방시 그래도 이뻐. 근데 얘도 솔직히 말해서 둘 다 공부해야 되는 흥미는 별로 없을 겁니다. 안 그래요? 글쎄요, 지금은 막내가 좀 학교에서 잘하고 있는 편이긴 한데, 더 크면 모르겠어요. 뭐, 이제 타고난 머리가 있기 때문에 하는 대로 이제 습득은 될 거예요. 그런데 지가 하려고 하는 공부에 대한 흥미라든지, 지가 하려고 하는 의지가 별로 없을 거예요. 지금 역도를 하고 있긴 한데, 그게 계속 의지가 그것도 재밌어라 해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긴 하는데. 힘들다고 하면서도 재밌어라 합니다. 또 이겨내고 있고. 또 얘가, 둘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지가, 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는 아이거든요. 예, 공부에 대한 의지라든지 공부에 대한 이런 거 재미는 별로 못 느껴요. 근데 타고난 머리는 있기 때문에 빨리 받아들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이거 되는데, 지가 하려고 들지는 않을 거예요, 공부는. 공부를 하려고 들는 게 아니라 얘는 뭐 다른 재주라든지 다른 곳에서 이제 하려는 의지가 들고 들어오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지금 보면, 일단 우리 딸내미는 지금 이제 내버려 두는 것 말고는 답이 없어요. 알겠어. 그거 잘, 우리 엄마가 잘, 이래도 감싸고 저래도 감싸면서 잘 이겨나가셔야 될 거예요.
딸내미를 너무 뭐라 하지 마시고 조금 이제 잘못됐다는 걸 가르치긴 가르치면서 우리 엄마가 많이 품어주셔야 돼요. 얘는 애정을 많이 쏟아주셔야 돼. 아시겠죠?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래요.